든든하게 개밥이랑 그다음에 귀뚜라미도 좀 챙겨주고 슈밀이랑 바나나. 근데 바나나랑 개밥이면 영양분 충분하고 영양제 좀 더 스팅해주면은 괜찮아. 고양이요, 고양이. 웬만한 편식을 안 할 거야. 고양이 사료는요, 안 돼요? 고양이 사료도 먹지. 어? 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야외 채집을 나왔는데요. 바로 짜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거 옷걸이로 만든 겁니다. 자, 옷걸이로 만든 바로 이 포충망으로, 자, 우리 오늘 타이거 비틀 바로 비단 기랍잡이를 잡아보려 하는데요. 저번에 알게 된 채집지가 있습니다. 지금 등산을 한 15분 정도 하면은 채집지가 나오거든요. 자, 가서 이 바로 옷걸이 포충망으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버섯 진짜 큰데. 자, 가자 가자 고기야. 와, 오늘 햇빛이 별로 없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하지만 많이 잡을 거예요. 여기 호흡이 거칠어. 어? 네? 어? 여기 호흡이 거칠어. 호흡 고생이 아니라. 호흡. 아, 여러분 드디어 채집지에 도착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원래 햇볕이 잘 들고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해가 안 들었는데 원래 햇볕이 잘 드는 공간입니다. 우리 파이거 비틀 이 친구들은 원래 일광욕을 즐겨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지에다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많아요. 날아가는 거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직접 눈으로 찾아서 아까 만든 그 옷걸이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잘 찾아봅시다. 얘네들이 날라 도망가거든요. 천천히 가서 봐야 돼요. 얘네가 엄청 눈치가 빠르거든요. 자, 어딨지? 가만 서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채집지에서 지금 약 10분가량 지금 타이거 비틀, 그러니까 비단기랍잡이를 찾고 있는데요. 방금 몇 마리가 날아가고 나서 갑자기 또 안 보입니다. 근데 또 야속하게도 해가 안 떠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이 다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외곽으로 빠져서 다른 곤충들 잠깐 잡으려고 합니다. 방금 왕진애도 잡았어요. 타이거 비틀아, 날라와 있어라. 자, 여러분들은 다음에 꼭 햇빛이 쨍쨍할 때 가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걱정이 되네요. 이 옷걸이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못 잡았다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앞에 있어요. 드디어 찾았는데 진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제발. 오, 저 있다 저 있다. 보이죠 보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다. 와, 자, 여러분 여기 잡았습니다. 이 옷걸이로 된 걸로 잡았어요 여러분. 드디어. 와, 와, 이게 쌀벌하다. 자, 여러분 게이드. 자, 이렇게 해서 몇 마리 한번 더 잡아볼게요. 이걸로 제가 잡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크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색깔이 이뻐가지고 인기가 많은 곤충 중 하나인데요. 인공사육으로 알, 번식 다 해가지고 성충까지 우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한 마리를 잡았는데 더 여러 마리 한번 잡아보고 하산하도록 할게요. 와, 날씨 안 좋은데 그래도 기랍잡이가 나오긴 하네요. 와, 입 보세요. 쌀벌하죠? 오, 야, 이거 쌀벌해.
자, 여러분들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오, 날아간다. 안 돼. 날아갔어요. 어떡해. 좀 더 앞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저기 앞에 있어요. 자, 조용 조용.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에. 자. 잡았다! 잡았다! 오! 와, 날아갔어! 와, 날아갔어! 어떡해! 화질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저기 있죠? 오, 한번 낚아채 잡아볼게요. 덮쳐볼게요. 잡았다? 잡았나? 에이, 못 잡았다. 없는 것 같아. 놓쳤다. 저기 있다. 잡자, 잡자. 천천히, 천천히. 오, 빨라, 빨라. 있어요. 앞에 보이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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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잡았습니다. 자, 와, 실패한 것도 많고 어쨌든간에 잡았어요. 자, 게이득 비단기랍잡이입니다. 우리나라 하이거 비틀 중에 가장 이쁜 비단기랍잡이.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30분, 1시간 정도 사이를 와, 실패도 엄청 많이 했어요. 실패도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엔 그래도 4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하산을 해서 샵을 가서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이 옷걸이가 오늘 한몫했습니다. 포충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잡을까 막 고민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자, 하산할게요.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네요. 꽤 많이 잡았어요. 예상보다 좀 잡았고, 그 다음에 왕진애랑 사슴벌레까지 신기하다. 뭐가 힘들어? 아니요. 힘드니? 진애 더 잡고 싶어요. 아, 너 왜 진애를 잡고 싶어하냐? 기랍잡이 잡으러 왔는데. 야, 힘오. 기랍잡이 저한테 안 맞아요. 요시.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직접 채집해온 친구들인데요. 자,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와, 턱이 어마무시하죠. 자, 이 친구들은 육식을 하고요. 땅속에서 이제 유충 기간을 지냈다가 나중에 번데기 되면 육지로 올라와요. 그래서 작은 메뚜기나 거미나 뭐 작은 곤충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구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옆에 왕진애도 있는데 둘이 신경을 안 쓰네요. 자, 보니까 5마리네요 여러분. 자, 해서 이렇게 마지막 인증 거치고 제가 뒤에서 이제 이 친구들 어떻게 사육하는지, 그리고 번식하는 방법이 어떤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와, 진짜 활발하다. 오, 싸운다 싸운다. 오, 싸워 싸워 싸워. 오, 방금 뭐가 날아가길래 낚아챘는데 노린재네요. 자, 와, 색깔 이쁘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봄이랑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곤충이니까 영상에 살짝 담아봤습니다. 자, 갈아.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왕진애 잡았어요. 그리마가 나왔길래 그리마 찾다가 왕진애를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멋쟁이 딱정벌레 있죠? 그 멋쟁이 딱정벌레 유충입니다. 자, 와, 장난 아니다. 알이 무슨 맛이 날까? 와, 이거 잘못 걷었네. 와, 대박. 알 물고 다 도망간다, 친구들. 와,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뭘까? 무슨 성충이지? 나방 성충.